오케이. 세로비는 CL이요? 예. 요태 뭐 했어요? 연구 뭐였지? 이에 영호, 아 영유 활천이네요. 선생님. 네. 근데 제주도에 코로나가 있어요? 제주도에 코로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06이었지? 아, 씨발. 아, 뭐야. 아, 오케이. 망. 아, 망. 자, 그래서 몇개 자신 있어요? 연구예요? 저요? 나 진짜 아망이구나. 저희 몇개 있죠? 아망은 아 망했다. 한 두세 개 빼고 다요. 두세 개 빼고 다. 뭐, 뭐야, 한결이 뭐? 저 연구요. 오케이, 그래서 넌 졸리니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계속 묻네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You look sad. You look sad. You look sad.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Sorry, I am busy. Sorry, I'm busy. Sorry, I am busy. 뭐, 이거는 상대방이 같이 뭘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겠네요. Sorry, I am busy. 오케이, 그 다음. Sorry, I am Sorry, I am tired. 오케이. No, I'm not, 누구지? Spider. Not. I'm 여기에다 not. 까먹었다? I am not foolish. 뭐라고요? 멍청이 치라고 돼 있어요. I'm not foolish. I am not foolish. 오케이, 난 배고프지 않아. I am not hungry. I'm not hungry. 오케이, 그래서 하나 빼고 다 잘했네요.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sleepy랑 happy랑 sad랑 tired, busy, foolish, hungry 이런 말들,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쓴 것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있나요? 전부 다 어떤 식으로 그렇죠. 전부 다 어떤 시죠? Sleepy, 어떤? 피곤 아닙니까? 슬리피 졸린 졸린이죠. 졸린하고 피곤하고 비슷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어떤 졸린, happy, 어떤 행복한, 기쁜, sad, 어떤 슬픈, tired, 어떤 피곤한, tired, 어떤, 아, busy, 어떤 바쁜, foolish, 어떤 멍청한, 바보 같은, hungry, 어떤 배고픈, 전부 다 어떤 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밑줄 긋는 건 뭡니까? 얘들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 그러죠. 예,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합쳐서 be sleepy한 뭐가 되겠어요? 졸리다가 되겠죠. 어떻다라는 하다시로 바뀐다. 만약에 나는 졸린다 하고 싶으면 비동사는 I랑 쓸 때는 I am이죠. 만약에 그녀가 졸린다 하고 싶으면 She is sleepy. 근데 그녀가 졸리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Is she?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면 다시 말해 she is를 물어바꾸면 뭐 하는 느낌이 들어요? 묻는 느낌이 들죠. 만약에 그녀는 피곤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Okay. She is don't sleep입니까? 그건 뭡니까? She is not sleepy. Is not은 줄여서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녀가 졸리 피곤하지 않다는 뭐예요? She isn't tired. She isn't tired. 그녀는 피곤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tired? Is she tired? 있습니까? 자,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하나. 네. Look. Look의 뜻은 뭐예요? 보다. 보다란 뜻만 있나요? 보다란 뜻도 있지만 보인다란 뜻도 있어요. Look 뒤에 무슨 시들이 보여요? Look 뒤에 어떤 시. 저 look 뒤에 어떤 시가 있으면 저 어때 보인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슬퍼 보인다는 뭐예요? You look sad. You look sad죠. 근데 넌 슬퍼 보이지 않는다는 뭘까요? You look sad. 오케이. 그래서 전에 설명했던 거 다시 look의 뜻이 뭐라고? 보다. 오케이,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고,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했어요? 두가 들어있다 했죠? 다 가르쳐줬어, 이제.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는 뭐야? You don't look sad 하면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Don't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Don't, 그렇지. 선생님 그렇게 설명해줬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피곤해 보인다로 해볼까요? 그는 피곤해 보인다는 뭘까요? He is tired. He looks tired. 이게 그는 피곤해 보인다겠죠. 그는 피곤해 보인다. He looks tired. He looks tired. 여기는 왜 look이 아니고 looks예요? 앞에 누도 he, she, it이라고 하라 했죠. 하다 씨의 주인이 he, she, it일 땐 어떻게 된다? S가 붙어요. 왜 S가 붙어요? 누가 더즈로 붙어서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는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는 뭘까요? He doesn't look tired. 그렇지. He doesn't look tired.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는 피곤해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look tired? 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는 피곤하다는 뭐예요? He is tired. He is tired. 그는 피곤하지 않다는? He 그녀는 피곤하다. 그녀는 피곤하지 않다. She isn't tired. 그녀는 피곤하니? She isn't tired. 그러면 그는 피곤하다. She isn't tired. 그는 피곤하지 않다. He isn't tired. 그는 피곤하니? Is he tired? 예. 나는 슬퍼 보인다. I am look sad. I am look sad입니까? I am look sad 할게 볼게요. 나는 슬퍼 보인다. I look sad. 여기에 I am은 왜 하면 안 돼요? 앞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거든요. 룩이 이미 하다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다시 이다 있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를 또 씁니까? I am look sad가 아니고 I look sad 하면 난 슬퍼 보인다겠죠. 나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I don't look sad. I don't look sad. 내가 슬퍼 보이니? I
그렇지. Do I look sad? 됐습니까? 나는 슬프다. I am sad. 난 슬프지 않다. I am not sad. 내가 슬픈가? 뭐지? Am I sad? 선생님, 뭐가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비동사를 쓸 때와 쓰지 않을 때. 네. 그리고 비동사가 있을 때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과 not을 넣는 방법. be동사 아닌 하다시가 있을 때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과 not을 넣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re you sleepy? 졸린이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졸린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Yes. Yes, I am. 뒤에 생겼던 말? Yes, I am sleepy. Yes, I am. 한번 해보고. 졸리지 않다면? No, I'm not. 하면 되겠죠. No, I'm no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이던데. 만약에 여기에 그녀가 슬퍼 보인다 할 때는 She looks sad 해야 되는 이유도 가르쳐줬어. 이게 하다시인데 이 속에는 두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he, she, it이 왔으니까 여기는 두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다고.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You doesn't look sad. Doesn't 하는 이유는? 더즌트가 아니지. 더즌트겠냐?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sad. 그는 아 그 아, 너는 슬퍼 보이니? Do you look sad? 그녀는 슬퍼 보인다. She looks sad. 그녀가 슬퍼 보이지 않는다. She doesn't look sad. 그녀가 슬퍼 보이니? Does she look sad? 하면 그녀가 슬퍼 보이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그녀가 슬퍼 보인다면 Yes, she does. Is가 아니죠. Does she라고 물었잖아요. 만약에 그녀가 슬퍼 보이지 않는다면 No, s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은 Doesn't look sad. 해야지 슬퍼 보이지 않는다가 될 거 아니에요. Doesn't sad가 아니고. 그녀는 슬프니? Doesn't... 그녀는 슬프다. She is sad. 그녀는 슬프지 않다. She 혹시 새로비 isn't란 단어 본 적 있어? 어? 본 적 있어? 그래서 그녀는 슬프다. She
그녀는 슬프지 않다. She isn't sad. 그녀는 슬프니? Is she sad?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그녀가 슬프다면 Yes, she is. Yes, she is. 슬프지 않다면 No, she isn't. 여기는 왜 Yes, she does가 아니고 왜 여기는 Yes, she is야? Is she라고 물었잖아. 여기는 왜 Yes, she is가 아니고 Yes, she does야? Does she... 여기 하다시가 있는 걸로 물었죠. 비동사가 아니고 하다시로 물었죠. 하다시. 그러니까 하다시가 와야 될 거 아니야. 하다시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rry I'm busy. Sorry I'm tired. 이거는 뭐 같이 뭐 하자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우리 같이 공원에 가자 이런 표현은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Let's go to the park.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바빠서 거절하면 Sorry, I am busy. 피곤해서 거절하면 Sorry, I am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멍청하니? 라고 묻고 싶어. 너는 멍청하니? 뭐라고 물으면 돼요? Are you foolish? 그렇죠. Are you foolish? 라고 물으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물었는데 멍청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No, I am not foolish. 그럼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그랬는데 배가 고팠으면 Yes, I am 했겠지만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No, I am not hungry.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 가지고 비동사나 look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